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터템은 벨트를 먹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반에 용족이 떴을 때 1등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이라 감시자 쪽 사주고요. 용족이 나와줬네요. 이러면은 이제 초반 무지성 3용족 플러스로 싸움꾼 정도 하나 맞춰주면 되겠죠. 벨트 스타트를 했으니까 싸움꾼 썸팝 해가지고 피관리하면 될 것 같아요. 세트 하나 더 나와줬네요. 3용족에 랩업을 해서 그라가스 올려줄게요. 이 스테이지는 웬만하면 전패 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도 랩업하는 이유는 한두 마리씩이라도 더 잡아서 피관리를 조금 하면 좋습니다. 좋아요. 갑바를 먹고 썸파를 만드는 게 좋겠죠. 누누가 있었다면 워머그도 괜찮았을 텐데 일단은 썸파를 먹을게요. 썸파를 우디르한테 줄게요. 많이 잡은 거 좋고요. 2연패 타줍니다. 3연패 좋아요. 아이템은 지금 BF랑 장갑이 있죠. 연운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운을 먹어줄게요. 누누를 팔고 이자를 보면서 쇼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라가스 페어 집어주시고요. 상대가 좀 세 보이면 쇼진을 만들 건데 만들게요. 아, 4연패 좋습니다. 알 두 개가 굉장히 크죠? 만약에 진짜 운 좋게 갈리오가 나와준다면 바로 5용족이 가능하죠. 알맹이에서 갈리오 좋아요. 애쉬만 찾으면 5용족이죠 이러면은. 저거 알도 다음 턴에 깨지기 때문에 일단은 참아볼게요. 지금 배치차에 이런 식으로 만난 애들 카운팅 해주면서 하위권 두 명 중에 한 명을 만나는데 웬만큼 다 세죠? 아, 세게 올려도 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 붙여서 조금이라도 더 살살 맞을게요. 애쉬? 애쉬까지. 5용족 점지판인데요, 이번 판. 지금 연패까지 타고 피관리도 잘 됐고 5용족이 벌써 나왔죠. 상황 너무 좋아요. 트리스탄 아이론 상점에 있는 것들 그냥 대충 사주면서 다음 턴에 레벨업하고 그라가스 올릴게요. 자이라에 연운 넣어주겠습니다. 어차피 대천사가 될 거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받을 때까지 계속 레벨만 누를게요. 좋아요. 6연패 세트랑 우디르 레벨업하면서 그라가스 올려주고요. 필요 없는 애들 그냥 팔아주고요. 랩업 눌러주고 정찰을 했을 때 오른쪽 박스가 대부분이죠. 그러면은 자이라를 왼쪽으로 이렇게 되면 근접 캐릭들이 우리 근접 캐릭들한테 붙으면서 자이라 궁이 이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는 게 좋은데 좋아요. 어우, 살살 지는 거 너무 좋아요. 용족 아래서 4원 랩업만 눌러줄게요. 자이라 이성은 용족 아래서 찾는단 마인드. 아이템은 지팡이. 벨코즈 있네요. 자이라 페어 좋아요. 7렙을 찍어줄게요. 노틸러스 올리면 기사가 딱 되죠. 일단 대천사 만들어줄게요. 연패가 깨졌으니까 이제 계속 이겨주는 게 좋은데 덱이 아직 너무 약하죠? 그라가스 배치기. 아, 까비. 찬란한 구원 아니면은 찬란한 도장 중에 하나 먹으면 되는데 도장이 좀 더 좋아 보이죠? 썸파는 이미 있으니까 지크 거결은 필요 없고요. 도장으로 갈게요. 여기서 이제 집어줘야 될 게 약간의 누누가 나왔을 때 누누 브랜드로 싸움꾼 주문 괴생을 할 수 있으니까 세주안이랑 칼리스타 정도? 찬란한 도장 세트 줄게요. 피관리 너무 잘 되고 있죠? 용족 아래서 4골드. 이거 9렙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요? 자이라 이성만 찍히면은 그냥 9렙 갈 수도 있겠네요. 원래 8렙에 다 돌릴 생각이었는데 피관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좋아요. 자이라 2성까지 조금 늦긴 했는데 잘 붙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연우는 대천사나 쇼진으로 빠지면 될 것 같고 장갑은 덧발로 빠지는 게 가장 베스트겠네요. 노틸러스 대신에 쓰레쉬로 그랩 한번 노려볼게요. 오른쪽 박스 다 많죠 아직도. 그럼 자이라는 왼쪽으로 니달리 날라오자마자 궁 좋구요. 베라궁 한 번 더. 좋아요. 예, 좋아요. P50 지팡이 너무 좋죠. 대천사를 넣어줄게요. 누누만 떠주면은 괴생명체가 되긴 해요. 근데도 리롤은 안 할게요. 그랩까지 째봅시다. 계속해서 오른쪽 박스가 많죠. 이기는 거 좋습니다. 누누가 나왔고요. R 두 개. 아까 말한 대로 주문에 괴생명체까지 받아줄게요. 주문술사 넣으니까 이제 딜라인이 한 방에 터지죠. 계속해서 세집니다. 대천사기 때문에. 오늘 리븐이 산정손이라 잘 버티네. 아 여기서는 이기는 게 좋았는데 너무 살살 져서 좀 애매하죠. 재난지원금도 못 받고. 심장 갓바를 먹을게요. 카르마가 사놨는데 붙었네요. 그냥 일단 붙이고 빼고 넣을만한 애가 없죠. 가렌을 먹어왔으면 그냥 괴생을 뺐으면 됐는데 이거는 그냥 괴생 받을게요. 이거는 침장을 만들어서 맞춰줄게요. 지는 거 오히려 좋아요. 재난지원금 P39 깔끔하죠. 세트랑 자이라는 삼성 안 볼게요. 재난지원금 그냥 딱 지원금이네요. 이러면은 9렙 갈 수 있죠. 그 웬도 9렙에 쓸 수 있으니까 모아두고요. 자이라궁 좋아요. 자이라궁 한 번 더 빨리 써줘. 나이스. 한 번 더 까비 많이 잡았죠. P30 낫배드. 이제 9렙 찍고 덱을 만들어 줄게요. 용족을 다 빼면서 괴생명체도 빼고 그냥 무지성으로 5코스트 4코스트만 사주시면 됩니다. 발리오 돈 그랩 찍고요. 애쉬 그냥 일단 붙여놓고 잭스 괴생명체 뺄 준비할게요. 렐 하이머딩거 자이라 그냥 바로 팔게요. 그럼 용족도 그냥 다 버리면서 누누도 팔고 세트 용 저거 우디르도 팔고 기사에다가 삼철가까지 세트 팔면서 신비술사까지. 아이템은 딩거한테 대천사 대천사 쇼진 심장을 오른쪽 발리오한테 썬파까지 렐한테 찬란한 도장. 아직도 50원이 남아있죠. 딩거궁 좋아요. 여기서 이기면은 너무 편안하죠. 아직 대구성을 완벽히 못했는데 좋네요. 이제 다 돌려서 전부 다 이성작 해줄게요. 발리오 이성 가렌 렐 잭스 갈리오 아크샨 하이머딩거 가렌 아크샨은 필요 없죠. 일단은 니코 쓸게요. 딩거궁 구요. 딩거궁 한 번 더 갈리오 팔고 아이번이랑 피들스틱이 조금 안 나오네요. 계속 돌려서 아이번 아이번 가렌 렐
아보를 조금 올리고 싶은데 AD가 많아가지고 일단은 삼철갑을 쓸게요. 렐궁 좋아요. 앞라인 방템이 없어서 너무 녹아버렸죠. 괜찮아요. P23이면 아직 두 번 더 버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딜템은 필요 없고 그냥 서풍 무난하게 서풍 먹을게요. 아이번 2성 이러면은 이제 아보를 올려줄게요. 딩거 딩거 티모 일단 아보를 올리고 한자리를 딩거를 하나 더 써서 박스를 조금 더 쳐줄게요. 서풍은 세트 띄웁시다. 딩거궁 좋아요. 올리베어 2성 지금 그 웬이 노시너지긴 한데 카르마는 기원자 빛받고 있고 렐은 너무 든든해서 그 웬을 팔아서 3딩거 딱 올려주면서 완벽하게 딩거를 보호해줄게요. 우리 딩거가 뜨긴 했는데 괜찮아요. 오히려 소라카 궁 안 맞았었고 딩거 궁 좋아요. 딩거 궁 한 번 더. 인피는 약간 쓸모가 없는데 지금 딩거 두 자리에 피들스틱 하나랑 그웬 하나 올려주면 시너지가 완벽하죠. 3딩거로 본체 딩거를 최대한 지켜주겠습니다. 야무진데 피들스틱이 너무 안 나오네요. 피들스틱 그웬 2성 이러면은 딩거 하나는 뺄만하죠. 박스 배치가 유지되니까 배치는 그냥 이렇게 갑시다. 딩거 궁각이 나빼드. 아 근데 여기 어둠이 좀 세네요. 까비 심장은 일단 무난하게 가운데 맞춰줄게요. 좋아요. 렐궁 좋구요. 딩거궁 뭐야 왜 졌다 써. 그래도 좋아요. 이긴 것 같죠. 딩거 새끼용을 차라리 저기다가 둘게요. 이 배치가 딱 좋은 것 같네요. 싸움 구도가 좋죠? 딩거 궁 한 번만 쓰면 다 잡을 것 같아요. 한번 슥 긁어주고요. 오케이 보내주고요. 아이템은 피들스틱 기병대를 먹어줄게요. 1등이 지금 AP이기 때문에 피들스틱이 진짜 안 나오고 있어서 그냥 피들스틱 먹을게요. 딩거 하나 빼고 피들스틱 올리면서 3망령에 신비술사까지 깔끔하죠. 시너지는 완벽해요. 이제 찾을만한 게 없죠. 피들스틱만 2성 찍으면 돼요. 피들스틱 다 팔고 그냥 피들만 찾을게요. 피들스틱 2성 배치를 심장 오른쪽 연운을 그냥 뭐 볼리베어 줄게요. 심장을 맞췄기 때문에 궁이 먼저 나가죠. 한 번에 시원하게 긁어주고요. 자 침장 차이 침장을 아까 잘 만들었네요. 결과론 쪽으로 좋아요. 방금 우리가 이겼죠. 그냥 이대로 한 번 더 싸우면 됩니다. 침장 맞춰주고 서풍 띄우는 정도 하면 딱 될 것 같네요. 딩거를 띄워주는 게 베스트. 박스 배치는 옮기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바꿔주고 바꿔주고 딩거는 피했지만 침장은 다 맞았죠. 우리 딩거가 궁 써주고 그 긁어주고 좋아요. GG
지금까지 2-1의 3용족이 떴을 때, 3-1의 5용족이 떴을 때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